일단 날이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입은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딩입니다. 물론 패딩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 거 아시죠? 그 원래는 패디드 자켓 혹은 다운 자켓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패딩이라고 오늘 좀 쭉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패딩을 구매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패딩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딩이라는 옷은 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기능성이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성비를 따지실 거면은 패션 브랜드의 패딩은 아예 보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보온력과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웃도어 브랜드, 기능성 브랜드들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소재 혹은 해외 신소재를 약간 독점으로 갖고 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진짜 약간 외부 활동할 때 정말 따뜻하고 정말 좋고 신소재를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슷한 가격대의 패션 브랜드의 패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단순 기능적인 스펙은 조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패션 브랜드들에서 아웃도어 자켓을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학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패딩 아이템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사랑받는 디자인이 있었을까 하는 바로 카라코람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프리즘웍스에서 나왔던 카라코람 패딩 자켓입니다. 사실 이 카라코람이라는 단어를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패딩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카라코람은 산맥 이름입니다.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K2가 아마 그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K2가 이 카라코람의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코람 패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카라코람을 등반하는 원정대를 위해서 디자인 고안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디자인적인 느낌들과 또 빈티지 제품이 경련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거든요. 현대에는 그거를 좀 많이 사랑해주는 이제 패션을 좋아하고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디바우어라는 브랜드고요. 이 에디바우어라는 브랜드는 요즘 옷을 막 좋아해주시기 시작했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브랜드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거위털이나 뭐 오리털 같은 것들을 이제 옷에 사용하는 방식들이 좀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이걸 최초로 사용해서 다운 자켓의 거의 시조색적인 어떤 시초이자 시작점인 그런 브랜드가 바로 에디바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워낙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뿌리는 에디바우어에서부터 파생되었다 혹은 에디바우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코람 패딩은 에디바우어의 카라코람 오리지널 제품이 아직도 빈티지 시장에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 고고에서 가장 매력적인 컬러는 바로 서바이벌 레드 컬러입니다. 이 서바이벌 레드 컬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오지나 이런 데에서 재난 상황 혹은 이제 조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눈에 쉽게 띄라고 이렇게 붉은 컬러감으로 이제 옷을 만들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패딩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컬러를 입는 것도 나름대로 그 감성적인 어떤 느낌과 또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에디바우어의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점점 더 스펙이나 부자재들 그 다음에 디자인들도 미세하게 다 변경이 되었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프리즘웍스 카라코람 자켓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비슷해요.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좀 자세히 봤을 때 많이 놀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외형적인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디바워에서 나왔었던 카라코람 다운 자켓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샌드 퀼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퀼팅이 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타이어처럼 이렇게 세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되게 잘 가져올 걸 되게 잘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리지널 느낌이나 감성이 그대로 살아나게 가져왔습니다. 포켓은 여러분들 좀 다운 자켓, 패딩 좀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넣는 포켓이랑 옆으로 넣는 포켓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요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원래 옆으로 이렇게 넣는 게 주머니입니다. 실제로 이제 손을 넣으라고 만든 거고 여기는 짐이나 뭐 이렇게 꺼낼 것들, 물건들 같은 걸 보관하는 용도로 원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마이너하게 이 소매 시보리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겉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서 얘도 뭐 방풍을 굉장히 잘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소매는 따로 어드저스트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쪽에 시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빈티지한 오리지널 느낌도 있고 또 현대적인 느낌도 같이 좀 섞여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 있는 주머니도 저는 좀 호감 포인트입니다. 이 주머니 하나 더 달려가지고 뭔가 모르게 좀 달라 보이고 뒷모습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아마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디테일이었고 사실 이런 디자인적으로 변형을 준 것들도 놀라웠지만 제일 놀라웠던 거는 원단입니다. 원단 같은 경우가 코튼하고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이거든요. 60 코튼, 40 나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놀랍냐면은 실제 에디바우어 빈티지 카라코람은 코튼 나일론 혼방 6:4입니다. 같은 혼용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 당시에 빈티지한 아웃도어 패브릭이 그런 패브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에 대한 시대적 배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나일론 섬유가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면서 지금에는 나일론만으로도 면이 섞였을 때 주는 느낌들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일론 100%가 갖고 있는 느낌에서 너무 빠스락거리고 좀 얇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뭐 쉽게 찢어진다던가 하는 약간 불편함이나 문제점도 분명히 노출이 됐거든요. 물론 요즘은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나일론으로도 조금 이제 밀도감 있고 내마모성이 굉장히 뛰어난 뭐 단편적으로 코듀라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꼭 필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면을 섞어서 약간 그 특유의 면이 주는 억센 느낌들과 나일론이 주는 기능적인 것들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었던 그런 패브릭을 이제 사실 아웃도어 용품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했던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전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오래 입으면은 이 면화가 주는 특유의 에이징 느낌이 또 같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빈티지 카라코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색이 바란 컬러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쨍한 컬러감이 아니라 조금 오랫동안 좀 묵혀뒀기 때문에 색감이 살짝 변한 것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에이징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긴 합니다. 이 브랜드가 복각을 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더해야 되고 무엇을 덜어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안다라는 느낌을 좀 확 받았어요.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오리털입니다. 덕다운 8:2 덕다운입니다.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80%,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양호하고 준수한 사양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솜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솜털 자체가 부피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공기층이 좀 형성이 돼서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일각에서는 깃털이 모양을 잡아주는데 되게 좋아서 깃털이 어쨌든 조금은 들어가야 된다, 5에서 10%는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솜털 100%만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정확한 정보는 없기는 하지만 보통은 8:2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패딩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1 비율이 좀 고급 패딩에서 가장 흔한 비율입니다. 고급 패딩에서 좀 가격대가 높은 패딩들이나 정말 기능적으로 필요한 아웃도어 전문 패딩들에서는 대부분 9:1, 극단적으로는 9:5, 5:5까지도 저는 보기는 봤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제품들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충전 소재 자체가 오리털이에요. 덕다운이라서
구스다운처럼 좀 가벼운 느낌은 좀 덜하긴 합니다. 조금은 중량감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겉감 원단인 CN 그 면 나일론 원단 때문도 더 있을 거예요. 나일론보다 아무래도 면 나일론이 조금 더 중량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감입니다. 안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재미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빈티지 오리지널은 안감에도 퀼팅이 샌드 퀼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제작 단가가 너무 높아져요. 너무 높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또 털 빠짐 같은 게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구스다운의 털이 빠지는 이유는 이런 봉제 실 바늘 들어갔던 이 자리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퀼팅이 다 안에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해서 안감 원단 하나 더 덧대가지고 안쪽에서 털이 빠지더라도 안감 원단 안쪽에 이렇게 좀 갇혀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몸까지 다 빠지는 거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 안감 원단, 이 립스탑 원단 통해서 조금 털 빠짐을 최소화하였다라고 되게 가볍게 써져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감 원단은 따로 퀼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털이 삐져나올 구멍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감 원단 안쪽으로 털이 빠져나오더라도 이 안감 안에서, 안감 원단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온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쉬울 게 없는 친구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스펙이 최고의 스펙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확실히 아닙니다. 구스다운도 있고 구스다운 중에서도 막 헝가리 구스, 캐나다 구스, 뭐 더 좋은 정말 비싼 구스다운들도 분명히 있고 9:1 비율의 구스다운 자켓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나일론도 신소재가 정말 많이 개발이 되어서 더 좋은 스펙의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에디바워 제품들도 시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나일론 100% 원단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25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29cm 통해서 가격이 더 많이 할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감성과 이 정도 기능성, 솔직히 말해서 중량감 있는 건 또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덕다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날씨가 춥긴 춥지만 충분히 뭐 입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안쪽에 퀼팅 안 돼 있고 오리지널 감성 아니어도 이 정도만 돼도 딱 그 맛이 나고 제가 이 친구를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가장 크게 마음먹었던 이유가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그 패딩에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패딩이 비싼 패딩이 거의 없어요. 제가 패딩 자체를 많이 안 입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냥 뭐랄까 개인적인 스타일이 그냥 패딩이랑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패딩을 하나 사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두고두고 계속 입을 좀 트렌드에 막 휘둘리지 않을 그런 패딩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카라코람 디자인이 워낙 또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디자인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가격도 심지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으니 한번 이런 것들은 좀 소개를 해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요거 있잖아요. 여기 그 지퍼에 있는 요거. 이거 실제로 장갑 끼고 열고 닫기 편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디테일입니다. 네.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정확히 어떤 용도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오리지널에는 초기 버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등반하는 원정대들이 불편해가지고 자기네 원단이나 재원단 같은 거 끊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원단으로 이렇게 달아서 하던 거가 시초가 되어서 나중 모델부터는 이게 달려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뇌피셜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와씨, 바느질 퀄리티가 진짜 좋긴 하네요. 이 브랜드가 옛날부터 이런 퀄리티가 좋은 걸로는 유명했었는데 대단합니다. 원래 그 이런 나일론 얇은 원단이 바느질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원단이 얇다 보니까 그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바늘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약간 나일론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촘촘한 바느질을 쉽게 보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 퀄리티도 좋지만
다시 되박음질 했었던 자리도 제품에서는 안 보이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의 업력이 긴 만큼 또 잘 하는 것 같아요. 아까까지 프리즘웍스의 카라코람 패딩을 통해서 뭐 약간 합리적인 가격대에 합리적인 제품을 소개를 했다라면은, 이 친구는 이스트로그 퍼머넌트에서 나왔었던 PM 클래식 다운 자켓입니다. 사실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죠. 우리나라에서 도메스틱 브랜드가 태동하기도 전부터 좀 오랜 시간 동안 아메리칸 빈티지 웨어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웨어, 밀리터리 웨어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현대적으로 좀 재구성하는 걸 정말 잘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뿌리 있는 브랜드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트로그가 우직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브랜드가 개인적으로 한 번의 트렌드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이스트로그가 태동할 때는 이런 아메카지 웨어가 붐이었다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확 죽어서 미니멀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좀 약간 말랑말랑한 옷들, 남친룩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한동안 트렌드를 지배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을 다 거치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저도 많이 보고 배우는 브랜드인데, 이제 이스로그에서 몇 해 전부터 이제 퍼머넌트 라인이라고 해서 꾸준히 약간 사랑받는 디테일들과 디자인들을 시즌제가 아니라 꾸준히 보여주는 그런 라인들을 좀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었던 합리적인 가격대에,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하기엔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어쨌든 이스트로그 치고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스트로그가 굉장히 뭐 다양한 주머니들, 디테일들의 좀 약간 정수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요 친구는 좀 심심한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까 소개했던 프리즈웍스랑은 큰 차이점이 몇 가지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충전재입니다. 충전재는 구스다운 9대1입니다. 구스다운에도 분명히 급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스다운, 헝가리 구스, 뭐 이렇게 약간 캐나다 구스, 그리고 그 위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보온력이 좋고, 약간 이게 우리가 필파워라고 하죠. 부풀어 오르는 능력이 되게 좋아서 보온이 되게 잘 되는 그런 구스도 있지만 수확량이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좀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구스다운은 그레이드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필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오리털보다는 가볍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즘웍스랑 이 친구의 중량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퍼텍스사의 퀀텀 원단을 사용합니다. 이 퍼텍스사라고 하면 제가 앞서에서도 언급해드렸었던 것처럼 보온을 위해서는 이제 원단, 겉감이나 안감에 들어가는 원단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 그리고 충전재를 꼽히는 방식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단은 사실 전문 아웃도어용으로 개발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퍼텍스사는 여러분들 패딩 보시다가 좋은 패딩에서 가끔 보실 수 있는 그런 원단인데, 낙하산을 만들던 이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정문 아웃도어 등반용 그런 약간 원단을 개발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약간 진짜 산악인들이나 전문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원단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퀀텀 원단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편이고 통기나 방풍에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약간 기능적인 웨어고, 뭐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서 스톤 아일랜드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스펙, 9대1 구스다운에 그 다음에 요 정도 퍼텍스 퀀텀 원단을 사용했었던 제품이라면은 사실 아웃도어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강조되는 그런 브랜드, 전문 브랜드나 혹은 굉장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사실 하이엔드급 스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바느질 완성도가 진짜 좋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어깨 부분을 요렇게 다 말아서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 게 립스탑 원단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로 좀 굵은 실들을 넣어서 이제 사각형 격자를 만들어서 찢어지는 걸 좀 더 방지하고 좀 내구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퍼텍스사의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로그가 밀리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지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약간 M65 피시테일 파카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듯한 모양의 이렇게 이제 스트링이 끈이 좀 달려 있어서 장갑을 끼고도 열었다 닫았다 하기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 스냅 단추에 요 부분에 이렇게 다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굉장히 뭐 마이너한 디테일입니다. 하지만 요걸 가지고 뭐가 좀 좋아지냐? 아무래도 이제 나일론 원단들 자체는 사실 좀 잘 찢어지는 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퍼텍스 퀀텀 같은 경우에는 립스탑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에는 조금 더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스냅 단추 막 뜯다가 조금 약간 원단에 손상이 가거나 스냅 단추가 메탈이다 보니까 약간 립스탑 원단을 찢거나 하는 것들을 종종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으로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쉽게 뜯어지지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한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어쨌든 이스로그에서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앞서 카라코람에서 말씀드렸던 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라코람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 느낌, 그 감성을 그대로 복각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차용할 것만 차용했었어요. 뭐 포켓의 모양도 카라코람 오리지널하고 많이 다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딩, 자켓, 그 클래식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세부적으로 그리고 원단과 사용했었던 충전재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스트로그 퍼머넌트에 이 PM 다운 정도면은 굳이 더 좋은 패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제가 패딩을 그렇게 자주 입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 스펙과 요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사실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그냥 한 벌 가지고 몇 년? 한 10년? 그냥 편하게 입을 것 같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꼭 이스트로그가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프리즘웍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괜찮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패딩을 경험하기에는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패딩을 그렇게 자주 입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스트로그 퍼머넌트 제품도 추천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패딩 정말 가끔 입는다. 가끔 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큰 돈을 쓰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프리즘웍스도 정말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